남자가 어디가? 가서 물 마시고 오려고요. 물병 여기 있는데 왜 잠이 안 와? 이불에서 냄새가 안 나서 잠이 안 와요. 오복이는 공부 잘하고 있나? 가서 한번 보고 와야지. 여기서 공부를 하네? 할머니가 잠귀가 밝아서 옆에서 부스럭거리니까 못 자. 필승 씨는 벌써 자나? 종일 보고 또 보고 싶어서 왔어? 아니야. 그냥 자나 안 자나 궁금해서 왔어. 안 자면 얘기나 하려고. 앞으로 계속 여기서 공부할 거네? 응. 두 사람 밤에 몰래 만나서 쏙닥거리는지 감시하려고 내가 밤마다 여기서 지킬 거야. 그래. 열심히 지켜라. 난 간다. 왜 건너 왔어요? 목소리 들려서 나왔어요. 아니, 그냥 얘가 불렀어요. 내가 언제 불러? 누나 얼굴 보고 싶어서 왔으면서. 아, 기왕 왔으니까 우리 거국적으로 라면이나 끓여 먹읍시다. 배도 출출한데. 야, 그러면 필승 씨 뭘 먹어? 괜찮아요. 공부하는 사람이 많이 먹어야지. 네. 늙은이 잠도 못 자게 왜 오밤중에 속닥거려? 아, 하여간 우리 할머니 잠기 밝은 건 3개밖에 안 끓였는데. 할머니 적당히 건져.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이 어떤 라면이게? 그게 뭔데? 뺏어 먹는 라면. 어? 정원이 너 웬일이니? 집에 왔는데 웬일은 웬일? 요즘 삼촌이 아저씨랑 같이 자더라. 들었어. 아빠가 학교 앞에 방 얻어준다고 하더라. 왔다 갔다 시간만 낭비하는 것 같다고. 다른 미련이 뭐가 있겠니? 영신이 때문에 그러지. 가끔 오면 되잖아. 오보가 영신인 이렇게 영영 멀어지는 걸까?